네, 영업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의 반발에 정부가 만 19세 미만 9명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 보안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세 판단에 따라서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요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박희석 씨. 한때 회원수가 600명이 넘었던 센터는 영업 금지 조치로 한 달 넘게 텅 비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을 1년 중에 한 절반은 하고 절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절반 안팎으로.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 영업은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헬스장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를 올리지 않으면서 유독 체육시설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를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오늘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의 수용 인원을 지키는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2.5단계로 올려놓은 상태라며 따라서 지자체 권한으로 2.5단계 관련 조치 중 일부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계의 어려움과 방역의 위험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실내 체육시설 영업 금지를 전국적으로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